상품을 정리하던 편의점 직원이 큰 진동소리에 놀라 건물을 빠져나갑니다. 그리고 10초가 채 되기도 전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냉장고와 진열대 상품들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. 큰 소리가 엉크게 들려갖고 나와보니까 한 5초? 5초 뒤에 갑자기 땅이 내려앉으면서 저희 끝쪽 부분이 그렇게 다 내려앉고 무너진 편의점 옆에서는 1년 전부터 지하 6층, 지상 20층짜리 숙박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깊이 20m 지하 땅 파기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.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과 건물 균열이 10여 차례나 발생했다며 신축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.